구름이 워낙 가까워서 옷이 젖을지도요. 대성산자락에서 뻗어나온 이름 모를 산에 비밀스런 낙원이 있습니다. 속이 탁 트이는 곳이죠. 근데 원래는 이게 경비초소였어요. 경비초소 용도로 지었는데 뭐 멧돼지 고라니들이 와갖고 계속 농작물들 피해를 줘서 이제 초소 대용으로 썼는데, 초소보다는 지금은 제가 쉬는 공간입니다.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쉬는 공간. 이렇게 환상적인 아지트가 세상 또 어디 있을까요? 지붕, 그늘, 쥐임, 그 모든 걸 아낌없이 내주는 나무가 품어주는 게 또 있답니다. 안녕, 백봉. 밥 먹자, 이제. 나와서 놀자, 이리 와. 이곳은 닭도 낯설죠. 깃털이 새하얀 백봉 오골계입니다. 우리 식구들이죠. 제 식량 공급원. 아, 단백질. 모든 게 먹는 거하고 연결됩니다. 이렇게 뛰놀다 밤이 되면 알아서 살극을 피해 몸살이며 이곳에 들어온다죠. 오, 계란 품고 있네. 응? 어이구. 물은 많이 났네. 산 속의 윗단 소음. 8년 전 그는 왜 고립무원을 자처했을까요? 엄청 바쁘시네. 그쵸. 이게 농사꾼은 신발이 단만큼 애들이 춘대요. 농사꾼 되기 전에는 선박 수리, 꽃 배달, 목수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. 일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. 아, 심심해서 일하시는 거예요? 뭐예요? 일 안 하면. 일하면서 지금 여기는, 저는 여기가 그 풀을 키워서 거름을 주는 형식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이만큼 자라면 풀을 베거든요. 근데 나무 밑에까지 애들이 자라면 나무한테 지장을 주니까 나무 아래는 이렇게 김을 내줘야 돼요. 그 무슨 나무길래 그렇게 애중기기 하세요? 이게 제 노후생활연금 신탁. 이게 산초나무예요. 여기 열매로 기름을 짜서 그 산초 기름을 이제 제 소득으로 가는 건데, 우리 같이 이제 따로 그 직장 퇴직하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노후생활연금 신탁을 저는 여기다 들은 거죠. 그럼 이게 돈이 돼요? 아직은 얘네들이 어려요. 얘가 지금 3살이거든요. 얘가 6살 정도 되게 되면 요 한 그루가 아마 한 8만 원 정도. 1년에. 언제 기다려요? 뚝딱 하면 3년 갑니다. 눈 깜빡. 환갑될 무렵에는 산초나무 무럭무럭 자라 있겠죠. 사실 이곳에서는 호화주택도 필요 없습니다. 정작 호화로운 건 이 넓은 산중 낙원. 자연의 품이 다 집이고 마당입니다. 꽤 가파른 오르막길 이런 곳으로 마실 나옵니다. 아이고, 파릇파릇하네. 꽃 필 때도 됐는데. 산기슭 좋아하는 삼지구엽초. 너무 튼실하다. 아이고, 치도 있네. 여기도 나왔고. 산들이 전부 제 텃밭이잖아요.
산유? 예, 그렇죠. 반찬 지금 반찬 구하러 장 보러 온 거예요, 산에. 제일 좋죠, 이게. 제일 건강하고. 준홍 씨만의 마트 구경 더 하실래요? 여기 저기 장례산 다 싹 나오네. 뭐가 있어요, 거기에? 여기 다 장례산 나왔잖아요, 지금. 작년 봄에 뿌린 삼 씨앗. 이런 건 이제 약성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. 솎아주면서 그냥 나물 정도. 찬거리 치고는 너무 고급입니다. 파릇파릇하게 잘 나왔다. 씨앗만 뿌리면 알아서 키워주니 농사 참 쉽죠. 싹대가 두 개가 올라왔네. 고기, 생선은 귀해도 삼은 흔하디 흔한 곳. 어우, 쌉싸름하다.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시면. 이게 산에 사는 특권 아닙니까, 이거? 아무리 그래도 다 입으로. 얘네들이 먹으라고 커주는 거거든요. 안 먹어주면 얘네들 기분 나빠해요. 하도 먹다 보니 집에 가져가는 건 반밖에 안 됩니다. 이 좋은 걸 매일 먹으니 아무리 일해도 숨이 덜 차다는 준홍 씨. 언젠가는 이 낙원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게 바람인데요. 산초 기름으로 구운 두부에 온갖 약초 어우러진 비빔밥. 이곳에서 꿈꾸던 삶을 살고 싶었다던 바람도 이만하면 잘 이루어진 것 같죠. 우리 아지트 가야죠. 그러려고 만드는 건데요. 외로울 때나 쉬고 싶을 때 모진 세월 풍파 다 견디며 준홍 씨만을 기다려주는 나무집. 아이고. 그 속에서 밥 한 술, 나무 한 술, 새소리 한 술. 이 맛이야. 아주 좋아. 장례삼. 두부. 이거 한 그릇이면 보약 한 대접 이상 먹는 거죠. 건강해지시겠습니다. 이런 데서 살면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. 예, 고기보다 이거 풀 한 숟가락이 훨씬 날 거야. 어쩌다 외로워도 외롭다 말할 사람 없을 때 이 나무집이 손짓해 줄 겁니다.